오늘 99년 만에 개기일식 다들 보셨습니까? 미 대륙을 관통한 개기일식으로 미 전역이 들썩였는데요. 먼저 LA 곳곳에서 펼쳐진 관람 표정 김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9시 세기의 일식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아예 텐트를 치고 아침 일찍부터 대기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It's about half covered right now. So we're waiting for it to get to 60% and when we got here it was a lot warmer and now we can feel that the temperature's definitely dropped. 개기일식이 미 대륙을 가로지른 것은 1918년 이후 99년 만입니다.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는 오늘 하루 지역 주민에게 개기일식 견학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Solar eclipses happen on average every 18 months, but this is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as will be, you know, for a long time to come, when the eclipse is passing directly over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and it's only passing over the United States. 99년 만에 개기일식은 LA 시간으로 10시 20분경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최고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특수안경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특수 제작한 박스를 통해 개기일식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 어린아이들은 신기하기만 합니다. I'm like super excited. I can't wait because it's my first time seeing it. We got here and the sun was all full and then it turned dark. It's a banana. 이제 이클립스 보니까 안경으로 끼고 보니까 이렇게 해가 달처럼 되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주황색이고 되게 예뻐요. 그리피스 천문대도 수많은 인파들로 붐볐습니다. 차량이 몰릴 걸 예상한 듯 일찌감치 하이킹을 택한 주민들도 있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이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번 개기일식은 오리건주에서 시작해 대서양 연안 사우스캐롤라이나주까지 13개 주에서 관찰됐습니다. 미 대륙을 관통하는 개기일식은 2045년 예정돼 있지만 이번처럼 대륙을 완전히 관통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